자, 인사를 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법 마지막 파트 정리하고 그 다음 주, 다음 주는 도시개발 하겠는데요. 오늘 153쪽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153쪽 보면 09번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죠. 아, 이 파트는 어디까지 한 묶음이냐면은 164쪽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묶음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국토개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국토개법상 이 개별 도시 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할 때 그 계획주로 여섯 가지 내용을 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랬죠.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을 여섯 가지로서 우리가 체크한 바 있는데 여섯 가지 기억들 하고 계시죠. 약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000 기사집. 000 기사집.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상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단위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이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공부했고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생각나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복습 차원에서 좀 공부를 해 오셨으라 생각하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그 건폐율 뜻도 꼭 아셔라 그랬고 용적률 뜻도 좀 아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도적별 건폐율 용도로 최대한 뜻도 좀 보도록 하시라고 그랬죠. 자, 먼저 건폐율 뜻을 좀 체크하겠는데 건폐율이 무엇인가 하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을 말할까요? 자, 그러면 1. 잘 모르겠다. 2. 건축 면적. 3. 바닥 면적. 4. 3. 연면적.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가? 그렇죠. 건축 면적.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오늘 드렸던 프린트물 보시면, 오늘 드렸던 프린트물 보시면은 바로 그 내용들 쭉 나옵니다. 6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고 계세요? 6번 보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을 비율 말하는가 하면 답은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오늘 드렸던 프린트를 보면 용도조안에서의 건폐율 최단들을 써 넣으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머리에서 좀 꺼내가지고 써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 보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죠.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번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뜻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용적률이 무엇이냐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인가? 그렇습니다. 연면적. 원래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지만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네 가지 부분의 면적이 있다면 제외를 해준다. 약조로 무슨 면적은 제한다. 오, 좋았어요. 제주 PP가 있다면 제한다. 거기 나와 있죠. 바로 박스 속에 들어가면 별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게 뜻이에요. 알겠죠? 합계를 말하는데 다만 용적률을 계산한다 이걸 산정을 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의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어쩐다? 제외하는데 가 지하층 면적을 때 지 나 지상층의 주차용을 쓰는 면적할 때 주 그 다음에 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나 안전구역 때 피 그 다음에 라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을 때 피해서 지주 피피는 제외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지주 피피 제외 알겠죠. 이것들을 꼭 받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좀
대학에 가셔서 복습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체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 15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일까요? 하고 있는 법. 공부하고 있는 법. 에? 1. 농지법. 2. 건축법. 3.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좋습니다. 자, 무슨 법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은 저기 페이지 봐보세요. 153페이지 하고 옆에 왼쪽 보면 15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 법의 이름이 써졌잖아요. 조그만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알겠죠? 무슨 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하면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공법 2차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 이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인데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너무 기니까 국토개혁법.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12문제. 총 40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한 과목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법이 가장 중요해서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있고 이건 6문제. 그리고 도시 및 주광경정비법. 너무 기니까 도시정비법. 이것도 6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 이거 7문제. 그 다음에 주택법. 7문제. 그 다음에 농지법. 2문제.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러한 6개의 법률을 가지고 부동산 공법에서 한 과목으로서 시험을 본다 했습니다. 이것 중 우리는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 이 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하죠. 국토를 이용을 하게 될 때 크게 개발 보전을 바로 하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미리 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계획 중 바로 도시 분갈 계획. 이 계획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개별 도시를 개별 군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때 개별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 도시 관리계획할 때, 군 관리계획할 때 도시가 나오면 이게 5개가 숨어있다. 이 지역에서 만들면 도시 관리계획을 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8도 돼 있는 군 쪽에서 만들면 군 관리계획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 그 계획의 이름을 도시관리계획, 여기서 만들면 군관리계획,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이해되죠? 이 그래 특은 어디를 말한다고 해서 특별시 서울, 광역시 하면 6개 있죠? 인천, 대전, 울산, 대구, 광주. 특별자치는 어딜까요? 세조. 특별자치는 어디예요? 제주. 시는 많죠? 8도 돼 있는 시, 경기도, 수원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성남시, 또 여기 충청남도 뭐 천안시, 아산시, 또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북도 뭐 그 전주시 등등 이런 것들을 싫어하죠. 그리고 군도 많죠. 8도에 있는 군을 말해요. 그래 이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할 때 이 계획을 통해서 바로 6가지 내용을 결정해가지고 관리합니다. 관리할 때 이것은 개발이 됩니다. 이것은 정비하면서 합시다. 관리합시다. 이것은 보존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해 준다고 그랬죠.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 관리 계획입니다. 그랬어요. 이 계획은 한번 적법 절차 걸쳐서 딱 결정 것이 되면 그 계획의 내용대로 토지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니까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의 내용이 딱 결정나면 토지에 우리는 이 계획에서 시킨 대로 토지 이용을 하도록 구속을 받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 계획을 통해서 이 이용에 관한 내용을 결정할 때에 몇 가지로 결정해 주냐? 여섯 개로 결정해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결정하는 내용이 여섯 개 있다. 여섯 개를 우리는 여러 번 읊어봤죠. 첫째, 토지의 1차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 군 관리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 명칭을 쫙 깨뜨려 계시라고 그랬죠? 그래 전 국토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 관리하고 있다 그랬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재능보존지역 도시은 개발해도 되는 땅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존하되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하는 지역 완충돼 농림지역과 재능보존지역은 보존하도록 하는 땅 그랬죠. 이걸 용도지라고 그랬죠. 또 도시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 보존해라 녹지지역 알죠. 그 다음에 관리역 세 가지가 있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존하고 생산, 보존. 계획은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 그랬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여섯 가지로 세 분 지정하죠. 전용 1종 2종, 일반 1, 3종, 준 주거지역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중심, 1종 일반은 저층주택, 2종 일반은 중층주택,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다시 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준주거지역은 짬뽕지대 주거기능을 유지하되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업적 있는데 네 가지로 세분치합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알죠? 그 다음에 공업적 세 가지가 있죠? 전용, 일반, 준공업적 있다. 녹지역 세 가지가 있죠? 보전, 생산, 자연녹지 있다. 이런 것들 용도지역이라 합니다. 이 용도지역도 지정이 될 때 어떤 용도지역은 개발, 어떤 용도지역은 보존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2차적 규정을, 2차적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에 있다.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또 규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용도지구는 몇 개 있다? 좋아요. 아홉 개. 그래. 입을 보면 알 수 있어. 입이 뭔 하고 있으면 모른다는 것이고 입이 들썩들썩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 아홉 개 맞았습니다. 그래. 아홉 개가 떠올라야 돼. 아홉 개 경고, 방방, 버치개, 그 다음에 특보해서 아홉 개가 떠올라야 되죠. 생각나야 했나요? 그거 써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뿌린틈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각나야 했나요? 날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생각나는 것 같아. 그래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병행할 때 계획주로 한다, 무계획주로 한다? 계획주로. 그래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 군, 관리기다. 이 계획이 도시, 군, 관리기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 1차 용도지구 2차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수정했는데 또 다른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3차적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의에 따라 필요하면 용도 구역을 지정해서 규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죠? 3차적. 용도 구역은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다섯 개. 생각나죠? 개시, 수도, 입. 그쵸? 그래.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장 보호 구역, 도시장 공격,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실에 도입했던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6번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것들을 지정과 변경, 지정과 변경할 때도 계획주를 한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 가요로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 용도구역은 이 네 가지는 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정비, 도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가 약 40여 개 넘습니다만은 뭐 도로, 공원, 광장, 학교, 공공청사 엄청 많죠. 그 종류가 폐차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한다 또는 계량한다. 그럴 때 계획주로 한다, 무계획주로 한다, 계획주로. 그 계량에 관한 경우에도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탁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아시겠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체크하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그 사업을 진행하는가? 국토계획법인 이 법. 알겠죠? 이 법에 따라 하고 있어요. 국토계획법. 이거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래,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결정고시 났습니다. 공원 만들겠다, 도로 만들겠다, 그 시설 그래 딱 해놨는데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자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오, 좋아. 20년. 그럼 작년에 한 번 나왔던 것입니다. 몇십 년까지 사업하자면 실현해버리냐? 20년. 이거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동안 2주 동안 안 만났는데 여러분들 어마어마 실력이 지금 늘어났으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하고 양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실력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현상인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자, 아무튼 몇십 년이 지날까지 사업이 실현해버린다? 20년. 그런데 결정 고시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바로 몇 년 동안 방치하게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지목이 된 토지로서 바로 매수청구를 해도 되는가?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자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10년 좋습니다. 10년 이런 것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뭘까요? 도시개발사업이 있었고요.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땅을 개발한다. 이렇게 하나 조그마하게 미개발된 논바 야산을 쌓아 밀어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한다. 그리고 토지획정사업을 한다. 밀어가지고 딱딱 도로도 거쪽에 해가지고 주택지 상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든다. 이걸 도시개발사업이라 해요. 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에도 계획주로 한다, 무계획주로 한다. 계획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도시군 가요로 결정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 또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 되면 주택, 상가, 공장 탄생된 거 사용하게 되었고 40년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전락하고 다시 그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해야 되겠죠. 정비할 때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 이 정비사업도 무턱대가요 계획주로 결정하세요. 계획주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 군 관리. 그래, 도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시행방식, 이게 각각의 사업별 방식이 도시발사업은 세 가지가 있고요. 수용생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정비사업은요, 종류가 또 세 가지 있고 사업별 시행방식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행방식이 다섯 개가 있고요. 재개발사업은 두 가지가 있고 재건축사업은 하나가 있는데 그와 같이 사업의 종류도 세 가지 사업별 시행 방식도 좀 있으니까 그 사업의 내용을 쌓아 국토계법을 통해서 규정을 하게 되면 법의 양이 방대해서 운영 시 좀 어려움이 발생하게 쉽다 싶어서 바로 이 도시발사업은 별도의 법을 특별법 만들어서 그 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했어요. 그래 이 도시발사업은 무슨 법에서 그 사업의 시행 절차를 구체로 규정하고 있다 했습니까? 제가 도시개발법 2편. 무슨 법? 도시개발법. 그래서 2편 여기서 파생된 법이 2번이에요. 2번 도시개발법. 그래서 별도로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공부하고 여섯 문제가 별도로 출제된다. 그래서 국토개법을 공부할 때는
그 사업은 자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시행 장소 정하는 문제, 시행 방식 이런 것들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정해놓고 있다 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다? 그렇습니다. 3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약자로 도시정비법. 그 법을 통해서 3편을 통해서 별도 우리가 공부를 해요. 여기에서 파생된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그 법을 통해서 몇 문제 나오냐? 6문제. 알겠죠? 자, 그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셔봐. 도시개발사업 하나, 정비사업 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셋. 이 세 가지 사업은 무슨 계획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냐? 도시군관리계획. 뭐예요? 도시군관리계획.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사업은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을 뭐라고 하느냐? 합해서 다음에 에? 세모 쳤죠? 왜 세모 쳤겠어? 세 개 사업. 몇 개요? 세 개 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도시군계획사업 몇 개 있다? 세 개. 알아주셔요. 도시군계획사업 몇 개 있다? 세 개. 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이해된가요? 다시 한번. 도시군계획사업 뜻이 뭐냐?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 종류는 몇 가지 있냐? 세 가지가 있다. 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다. 이렇게 딱 새겨두세요. 작년, 재작년들은 그게 한 문제였어요. 도시군계획사업 찾아라. 이렇게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 다른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도 있다. 다른 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렇죠? 두 가지 법은 다른 법률이었죠? 이것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시고. 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이제? 그래, 자,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했어.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것은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통해서 하니까 국토개발법에서 안 해요.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뭐 한다고? 5번. 5번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평행한 게 지구단위 계획. 자, 어느 특정 지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딱 판을 짜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고 토지균을 증진시키고 미관도 개선하고 이항원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지정하는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합니다. 이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계획주를 한다? 무계획주를 한다? 계획주를 한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도시 군 관리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지정되면 이 장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안은 이렇게 판을 짜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해요. 뭐라 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 이 계획을 만들 때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는 여기다 넣는다. 공원은 여기다 든다, 뭐 광장 여기다 든다. 여기는 아파트만 친다, 여기는 의료시설만 친다, 여기는 교육시설만 친다. 이런 판을 짜줘야 되겠죠. 그 판을 짜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계획이 딱 만들어져서 최종 결정 고시될 때는 무결주라는 게 아니라 구성력 있는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걸 지금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이거 엄청 재밌는 파트거든요. 자, 153페이지 09번. 이 09번의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어디까지 한 묶음이라고요? 164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알겠죠? 그것 다 써놔요. 164페이지까지 가자 이렇게. 가지야 이렇게. 몇 페이지까지 가자? 164페이지까지 가지야 이렇게. 그렇게까지 한 묶음입니다. 공부할 때 그냥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공법을 공부할 때는 크게 보시라고 그랬어.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는 호박이 되자 좁쌀이 되자
호박이 되자 그랬죠. 크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153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무조건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지정이 된 장소에서만 만들어요. 알겠죠? 어디에서 만든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 그랬을 때 지구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장소 이렇게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여 이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산과 호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먼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요. 구역의 지정이 먼저 있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 보시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청하고 나서 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될 때에 무슨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냐?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가. 그리고 이 구역을 지정할 때도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똑같아. 결정 고시할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하셔. 그래. 거기 보면 제목이 지구 단위계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 위에, 제일 위에 여백다 써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수립 딱 해가지고 딱 제목을. 둘 다 무엇으로 다 한다? 도시 군가로.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한다. 둘 다.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해서 지정하고 그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게 한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했다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뭘로 한다? 도시 군 관리로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도시 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거든요. 알겠죠? 이걸 딱 생각해 두시고 아까 여기 써 있잖아요. 5번. 바로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을 아까 보았습니다.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는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만들 때는요, 바로 늦어도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지정이 되어졌다면 늦어도 이 장소를 대상으로 해요. 만들게 되는 지구 단위 계획은 3년 이내에 만들어져서 결정 고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몇 년이요? 3년. 알겠죠? 만약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만 지정해놓고 도시군가로 그 장소에 대한 구체적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게 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3년 이내에 만들어서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이 구역은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실효돼서 없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알겠죠? 그 내용을 한번 저 뒤에서 보고 올까? 듣고 있는 것보다도 눈으로 찍어버린 것이 효과적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고 봅시다. 163페이지 보시면은 163페이지 보면 4번 바로 실효에서 가로 1번 있잖아요. 보고 있죠? 가로 1번 보시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난 지정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했어 아까? 도시 군 가로 결정 고시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결정 고시했다면 몇 년 이내? 3년 체크. 163페이지 3년 이내에 바로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를 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해주라 이렇게 됐어. 결정 고시 되지 않냐면 그 3년이 되는 날을 다음 날 체크. 3년이 되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그래요.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그 도시 군가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효력을 잃는다 그따 줄 것이고 같은 말로 실효 이렇게 써놔요. 실효. 효력을 잃는다 뭐라 한다 이걸? 실효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이내에 만들어서 결정 고시해야 되겠어? 3년 이내에. 만약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없는 걸로 간주해버려. 사라지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시봐. 가로 2번 보면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걸 도시 군가로 이렇게 결정고시하는데 구역을 지정하든 이 계획을 만들어서 최종 결정고시하든 도시 군가로 결정고시하는데 결정고시할 때 누가 하느냐, 이걸 지정하고 그럴 때 누가 하느냐, 법적으로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시장 군수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도사,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네들이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입안해서 결정고시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간할 이 주민들, 그 지역에 주민등록 마치고 살고 있는 주민들, 그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그 이해 당사자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들은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군가를 입안을 못하지만 입안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했어 안 했어요? 이거 입안 제안 생각나죠?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도시군가에게, 여기 봐봐요, 아까 이걸 도시군가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해요?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걸 결정할 때는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라 먼저 계획을 만들어요. 도시군가를 만든다, 이걸 입안이라고 그랬죠? 입안할 때 절차가 있었습니다.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 청취해서 입안했죠? 이때 입안권자를 우리가 9명으로 공부했죠? 그래 그 입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역이 특별시다면 특별시장이, 광역시면 광역시장이, 특별자치면 특별자치장이, 특별자치도이면 특별자치도서가, 시의 땅이다 시장이, 군의 땅이다 군수가 입안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여섯 명 있고, 이걸 입안하고자 할 때 국가기획과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국장이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 수산양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입안할 때는 해양수산부장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 이것들을 입안하고자 하는 지역의 땅이 같은 도의 시, 군에 걸쳐서 이렇게 지역, 지구, 구역, 사별 입안한다 그러면 도의사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입안권자,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구소, 국장, 해수상, 도의사서 9명 있습니다. 이자들이 아니면 입안 못합니다 그랬고, 그리고 그 입안할 수 있는 권한권자에게 우리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했어요. 이때 입안 제안할 때 이것저것 다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가지만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기지산 대체가 떠올라야 되죠. 생각나나요? 기, 지, 그 다음에 산업통개발진구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용도조환에서 행위조환을 지구단으로 대체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대체, 기지산 대체 생각나죠? 그 중에 이거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그래, 주로 이거 아파트 건설에서 해서 여기다 좀 지구단의 계획 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이해관계자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네들이 좋아, 너네들 하겠다는데 우리가 입안 반영해서 입안해서 여기까지 딱 결정해 주겠다. 그때 너네들 이 사업장에서 아파트 진다고 그래 아파트 져라 라고 딱 결정고시해 줘요. 이렇게 결정고시했다면 지네들 원했던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은 5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5년. 그것이 그겁니다. 자, 만약 5년에 공사 사업에 사수하자면 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 잃도록 해서 무산시켜버리겠다.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몇 년? 5년. 알아주세요. 주민이 입안 제안한 것만 그래요. 알겠죠? 뭐 한 것만? 주민. 그때 주민 밑에 있다 이런 말 쓰도록 이해 관계도 포함되었으면 그렇잖아요. 주민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 관계자. 주민 밑에 속에는 속뜻이 그래. 이해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로 이런 것들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제안을. 그러면 그 여기까지 딱 그래 아파트 건설 해라 라고 딱 결정고시 해주면 바로 그 결정 고시한 날부터 5년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년에 들어가자면 이 지구단위계 결정을 효력 잃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 결정. 그거 구역의 지정이 아니라 계획의 결정입니다. 가로 2번 같이 볼까? 주민이 입안 제안한 것에 한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구역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년에 지네들 원했던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자면 그 5년이 된 날 다음에 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구역이 사라진 거라 계획 결정.
지구 단위계. 알겠죠? 뭐가 살아있다? 지구 단위계획이. 자, 그거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봐요. 한 장 넘어가면 가로 3번 있어. 실효 고시. 찾았나요? 이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지정권자인데 지정을 해놨는데 실효돼 버렸어. 그러면 실효된 사실을 고시를 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지체 없이. 그 사실은 실효예요, 실효. 그 사실 뭐다고? 실효 사실. 그 사실 뭐다고요? 실효 사실. 5번 볼까?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 정해놨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바로 이렇게 개발과 정비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만들어져서 결정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랬어. 이 지구단위 만들 때 말입니다. 이 구역의 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인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계획을 만들 때 그냥 계획만 딸랑 수립할까? 제목 다르고 끝내버릴까? 아니면 내용을 담을까? 여러분이 2020년도 공인중개사 합격 전략 계획서를 수립한다 라고 할 때는 그 제목만 이제 금방 그대로 수립해놓고 끝납니까? 알차게 내용을 담습니까? 그 합격을 하기 위한 알찬 내용을 담아야 계획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이 구역의 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구단위계획도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법적으로요, 이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법에 있다 공부하는데 필수적 포함 내용이 두 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있어요. 뭘 꼭 포함해야 되냐? 이 구역을 지정한 후에 만드는 지구 단위를 만들 때는 반드시 두 가지는 포함되고 그 이상 필요하면 추가로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는 꼭 포함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두 개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파트 손잡고 가서 눈으로 찍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입으로 하는 것보다도 써드는 것보다도 눈으로 찍고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157페이지, 157페이지 보면은 157페이지 찾았나요? 제일 밑에 지구단위계 내용 찾았죠? 제일 밑에 그거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하여 보고 계세요? 157페이지 마지막 줄 목적을 이루기 하여 지구단위를 맞는데 지구단위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넘어가 봐요. 각호의 사항 중 다음 각호라는 것은 박스 안 1번부터 9번까지예요. 1번부터 9번까지 사항 중 3번과 5번 줄 거예요. 몇 번 몇 번? 3번. 5번 줄까? 엄청 중개파하고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3번 찾아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서 배치물 밑줄. 그 다음에 5번 찾아봐. 건축물의 용도장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줄 거예요. 5번. 찾았나요? 그래서 3번과 5번 묶어쳐봐요. 묶어쳐서 써요. 불러드릴게요. 필수적 포함 내용. 그렇게 써놔요. 필수적 포함 내용 두 개. 필수적 포함 내용 두 개. 몇 개는 필수로 포함해라? 두 개. 그 첫째 줄 봐봐.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된다. 그따 줄 거야.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된다. 줄 거예요. 제일 위에. 첫째 줄. 그 페이지 제일 위에. 몇 이상? 둘 이상. 그래 이제 나머지 이 박스 옆에다가 1번부터 9번까지 박스 옆에 있죠? 옆에다 써놔. 참고표하고 나머지 사항은 써요. 나머지 사항은 나머지 사항은 필요하면 포함시킬 수 있다. 필요하면 포함시킬 수 있다. 나머지 사항은 필요하면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나머지 사항은 필요하면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무슨 계획에 따라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 그 말은 여러분 쓰기 힘드니까 안 불러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이제 봐봐요. 3번과 5번은 뭘 했다 집어넣어버려야 돼? 3번, 5번은? 이거 여러 번 출제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것도 포인트 봐. 기반시설, 비기반시설, 기반시설을 뭐가 뭐 배치하고 규모는 필수로 꼭 포함해서 고시하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번 건축물로 용도제한도 꼭 포함해 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건폐율 높이 같은 것들인데 건폐율은 얼마를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용적률 얼마를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높이는 얼마까지 할 것인가,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꼭 정렬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필수적으로. 달달달달달달. 그래, 이것을 이거에 여기 봐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구 단위 끌 딱 지나서 여기 봐봐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주로 개발을 하려고 할 때에 또는 그 장소를 정비를 하고자 할 때 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알겠죠? 그때 대충 개발해야 되겠어? 아니면 보다 구체 상세하게 판을 짜서 개발하면 좋겠어. 판을 짜서 알겠죠? 그래야만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까지 가는 그 장소가 될 건데 우리 후대까지 쭉 공간이 이어질 건데 이용할 때 그때 한번 판을 짤 때 제대로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판을 짠다는 것은 그 지역에 들어갈 기반설부터 정확히 짜야 돼요. 아, 여기 도로인 기반설 여기다 배치한다. 이것 보러 기반설하고 도로 같은 거 배치 여기다 배치하는데 그 규모는 바로 10차선 여기 뭐 8차선 여기 20차선 뭐 18차선 이렇게 배치와 규모를 꼭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인 공원에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를 얼마나 한다. 공원 시민광역 여기다 규모는 얼마를 하고 그리고 배치는 여기다 하겠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반설 배치규모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판을 짜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이건 필수기단 말이에요. 필수 이해되죠?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판을 짠 다음에 각각 블럭에 그냥 대충 아무거나 건물 쳐버려라 그러면 이거 개판되겠죠. 그래서 판을 짜주는 거예요. 야 건축물 용도도 정확하게 블럭마다 제한을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바로 의료시설만 건축해라 라고 딱 고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응? 그러면 병원만 들어놓죠. 병원. 그 다음에 야 여기는 아파트만 제대로 하자. 공동주택 중에서 그러면 여기 블럭에 들어설 땅은 아파트만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물 용도를 정확하게 제한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집박치 하지 말고. 이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시설만 들어간다 이렇게 판을 짜주게 됩니다. 교육시설이 뭐 초등학교 들어간다 중학교 들어간다 이렇게 짜줘요. 여기는 공공청사만 집어들어라 이렇게 판을 정확하게 짜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건축물 용도 제한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건축물 용도 제한. 그리고 이 허용되는 제한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저는 건폐를 얼마다 용률 얼마다 이것도 정확히 정해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건축물 높이가 들쑥날쑥하면 보기가 흡수하죠. 높이의 최고한도 얼마다 최종 얼마다 이것도 정확하게 정해줘라. 이건 필수이다 그 말입니다. 필수.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장소 어때요? 모양새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1번부터 쭉 9번까지 쓰는데 나머지 필요하면 여기다 집어넣어줘라. 넣어서 고시하면 고시 여기 봐봐요. 고시된 그 지구당의 내용은 여기서 구속력이 있다 그 말. 뭐가 있다고? 구속력이 있어. 이 고시된 이 지구단위 내용들만 이 장소가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정된 후에 지구단위가 딱 결정고시 됐다면 이 안에 있는 땅에서는 지구단위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변경해서 사용해야 되지 이 계획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변경하다가 걸리면 위반자가 되어서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마지막 파트에 나온 거예요. 164페이지 다시 갑니다. 164페이지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축 보겠어요? 5번면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무슨 계획에 맞게 행동해라. 그래요. 거기다 줄 거예요. 지구단위에 맞게 건축해야 한다. 해야 한다. 거기다 줄 것이고 밑에다 써요. 해야 한다. 거기다 밑에 여기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실까? 앞으로 가서 보시면 153페이지 보면 자, 야.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이 지구단위라는 거 보세요. 지구단위라는 것은 이 구역이 하나 이렇게 지정됐다 그러면 지구단위 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지구단위는 어떤 의미로 만드느냐 뜻이 나와 있어. 그거 봐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의 보고 계신가요? 지구단위 계획의는 바로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으로 전부에 따서 한다 일부에 따서 한다 거기다 줄 거예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하여 그 말치. 여기 보셔봐. 여기 보셔봐. 이 도시 군
계획. 우리가 공부했어 안 했어요? 도시 군계 뜻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도시 군계획 다 줄 거 봐요. 그거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일부에 대하여 할 때 도시 군계획 다 줄 거 봐요. 다시 한번 줄 거예요? 줄 건나요? 그러면 줄 것다면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 13페이지 13페이지가 아니라 14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14페이지 첫째 줄 참조. 14페이지 첫째 줄 참조. 몇 페이지? 14페이지. 그래 복습할 때도 보셔요. 다 머리에다 넣고 다니면 볼 것도 없지만 아직 머릿속에 없으니까 보셔라 그 말이에요. 14페이지 첫째 줄 봐보세요. 14페이지 첫째 줄. 보고 계신가요? 뜻을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뜻. 용어의 뜻은 머리에다 넣어도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대로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넣을 것도 없어. 봐봐요. 여기 봐봐요. 봐봐요. 도시 군계 할 때 이거나 도시 군관리계 때 이거나 도시 군이라면 이걸 생각해. 도시 하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군하면 팔도에 넣고 이거. 알겠죠? 여기도 똑같아. 도시 군계획 할 때 어디서 만들면 도시 계획을 하고 어디서 만들면 군계획을 하냐. 도시에서는 다섯 개가 내포되어 있다. 거기서 만들면 그 계획의 명칭을 뭐라 한다? 도시계획을 한다. 그랬죠? 어디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명칭이 도시계획이 돼요. 팔도되어 있는 군지에서 만들면 군계획이라고 그래. 이걸 합성화시켜서 뭐라 한다? 도시 군계획.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이란 특광특특시군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그런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가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기본계획은 각각 도시에 대한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이면서 도시군관리계 수립의 지침이 된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고 관리계획은 좀 전에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이라는 것은 이게 숨어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숨어있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그러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특광특특시군. 그중에 하나가 여기 특별자치시가 있다 가정합시다. 특별자치시가 있다면 이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죠. 이때 특별자치시인 땅이 엄청 크다. 세종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엄청 크다. 그 지역의 땅을 싹 개발할 일이 있어. 일부는 보존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렇죠. 일부는 뭐 산 같은 거 있다면 놔놓고 말이죠. 녹지공간 확보해서 개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부는 판을 짜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하기도 하지만 그때 여기 일부에다 이렇게 지구 단위 걸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고 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구 단위 걸. 그래서 이 지구 단위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으로 전부에다 수립한다. 일부에다 수립한다. 일부에다 수립한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구 단위 뭐냐 그러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 대하여 보고 계세요? 그것 다 줄 거. 일부에 전부예요? 그래. 전부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것 다 써서 X쳐요. 일부에다 별표 3개 다 넣고 밑에다 전부 써서 X. 일부에 대하여 뭐 하려고 하느냐? 아까 했죠. 토지용을 합리화시키자. 그 기능을 이렇게 해야 판을 짜야. 이렇게 판을 짜기 위한 계기죠 이게. 그래야만 토지용을 합리화시킬 수 있죠. 토지 기능도 증진시킬 수 있죠. 미관도 개선할 수 있죠. 양원 환경 확보할 수 있죠.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계획 일정이다. 도시군관리계. 그래 도시군관리로 딱 결정하니까 구속력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연결해 주십시오. 너무 쉽잖아요. 거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오 좋았어. 일부. 그 말이 나오면 그대로 써놨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계획의 뜻이에요. 지구단위 뜻이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작년에는 그게 함께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지구단위 계획만 가로쳐버리고 놔놓고 나머지만 딱 써놓고 야 이게 무슨 계획이니 찾아봐. 1. 광역도시계.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관리계. 4. 지구단위계획. 5. 입지규제 최소구역회. 뭐예요. 지구단위계획. 너무 쉬웠던 거예요. 1초도 안 걸렸을 걸 공부하신 분들 수십 번 모의고사에서 냈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일부에 대해 수립한다. 그럼 무슨 계획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지구단위계. 자, 그거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실 수업시간에 말씀드리면 잘 찾아가 그것만 체크해. 제2절로 넘어가요.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있죠.
자, 이건 누가 시행하냐? 밑에 줄 거. 국토교통부장부터 군수까지 미칠 것이고 지정권자 이렇게 써놔요. 지정권자. 그네들 뭐다고요? 그래요. 여기 그거 봐봐. 지정권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 그래. 지정권자 누구누구 있다?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얘네들만 이걸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지정할 때 무계획적으로 해? 계획적으로 해?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해서. 알겠죠? 자, 여기에는 구청장 들어가 안 들어가요? 써서 X체. 지정권자에는 구청장 들어가면 안 된다. 시험에 나왔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대전광시 유성구청장 자기 구했다 이걸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적으로. 알겠죠? 자, 근데 이 팔도되어 있는 저 천안시장이니 뭐 아산시장이니 수원시장이니 창원시장 전주시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시했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군수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러나 누구는 안 된다? 구청장 주의를 유효합니다. 그네들은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다음이라는 것을 또 맞춰봐요. 다음은 넘어가서 보면 1번부터 쭉 저기 12번까지 묶어쳐버려요.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크게 묶어쳐버려요. 크게. 그걸 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크게. 뭐 책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은 올해만 써먹고 버리면 돼요. 합격하고 뭐 볼 일도 없잖아요. 또 떨어지더라도 이거 볼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고 또 하면 안 되고 또 떨어져. 그러니까 이 공법은 계속 개정되니까 말이죠. 새 것 갖고 해도 새 거. 공법. 알겠죠? 그래서 올해만 써보니까 뭐 책 아까 생각하지 마세요. 책 아까 생각하지 말고 팍팍 묶음치고. 그래, 이 1번부터 12번까지. 1번부터 12번 묶어쳤나요? 묶어쳤으면 앞에다 써놔. 1번부터 12번 묶어쳤으면, 이렇게 묶어쳤으면 이렇게 써요. 개발, 정비, 예정지. 이렇게 써놔. 아, 이것들이 다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땅들이구나. 개발, 정비, 예정지. 그 땅들은 속뜻이 그래. 개발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예정들이에요. 알겠죠? 무슨 땅이다고? 그래, 법조로 개발하자, 정비하자 그런 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땅일 때 이걸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정할 수 있다. 그래,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이번 코스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좀 유념하셔요. 나 더 하고 싶었는데요. 9번, 10번, 11번, 12번 다 파고 싶은데요. 하지 마세요. 정하고 싶으면 저기 더 추가해서 몇 번을 체크하느냐. 바로 155페이지 보면은 그냥 나누세요. 그냥 나누시고 일단 1번부터 몇 번까지만 일단 보자. 8번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8번까지만 보죠. 자, 그래, 1번부터 8번까지 보는데 1번 용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자 앞에다 한 마디 써놔요. 사이 넣기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돼 이렇게. 이 법에 따라 지정돼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도주 앞에다가. 썼나요? 그러면 이 법에 따라 지정돼 용도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용도주겠다 줄 것이고 아홉 개 생각 이렇게 써놔요. 몇 개가 떠올린다고요? 아홉 개 생각 그래야 돼. 아홉 개 한번 써봐요. 옆에다 머릿자만 공부가 됐으니까. 썼나요? 아홉 개 뭐예요? 경고, 방방, 보, 취계, 특복. 경고, 방방, 보, 취계, 특복. 그래도 잘 못 따라오겠으면 98페이지 참조. 집에 가서 써놓으세요. 몇 페이지? 98페이지 써. 98페이지. 98페이지. 집에 가서 써요. 알겠죠? 자꾸 머릿속에 넣도록 하고 보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 봐보세요. 여기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인 바로 칠학주가 있다. 칠학주. 이렇게 칠학을 정비하려고 칠학을 정비할 마을을 정비하려고 칠학주라고 지정됐어. 이게 용도지구거든. 알겠죠?
이 취락주로 정돼 있는 장소는 정비를 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을 그걸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정할 때에 이 마을 전체를 지구단의 계획구다라고도 지정할 수 있고 이것다 전부에다가 지구단의 계획구다라고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지구단의 계획구다라고 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의 전부를 지구단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 내용이 앞에 보면 나와 있죠? 앞에 다음 각호에 해당한 지역은 전부 동그라미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의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말 따도 체크. 할 수 있다 그 말 따 체크. 할 수 있다. 임의적 임의죠. 하여야 한다 그 말 들고 할 수 있다. 전부에 따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에 따도 할 수 있다. 이거하고 아까 지구단에게 의하고는 헷갈려서 안 돼요. 지구단에게 의해서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을 일부에 대해 수립한다.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 2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정된 도시발구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대지개발지구, 대종사업지구, 그 다음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단지 이거 다 개발하려고 하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정비할 수 있는 땅들이거든. 그 다음에 8번 봐봐요. 개발 지역, 도시장공구역, 시가정공 공원. 이건 개발 못하는 땅들이에요. 함부로. 근데 뭐가 되면 개발할 수 있냐? 해제가 돼요. 그때 포인트 잡아. 해제가 됐다. 그러면 풀렸다. 그 말이에요. 8번. 뭐가 됐다? 해제. 그것다 포인트. 개발 장구세 해제, 그 다음에 도시장공구세 해제, 시가정공세 해제, 공원세 해제면 개발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가 녹색인데, 녹색은 개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 줬어. 용도지를 이렇게 변경해 줬어. 녹정을, 녹지적을 주거로 변경했다, 상업지로 변경했다, 공업지로 변경했다. 그러면 개발을 해도 된다. 그 말들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는 변경했다 줄 거예요.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로 뭔 뗐다? 변경, 변경. 찾았나요? 8번, 8번. 변경, 변경 찾아. 녹지적에서 무슨 쪽으로 변경됐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거든 법적으로. 그렇게 개발해도 된다라는 땅으로 변경됐어. 그럴 때는 지구단위 걸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해가 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9번의 박스 속에 들어가면 3번 하나 체크나. 3번 세계 상호 도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몇 개 이상? 몇 킬로미터 이네요? 1km.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가지고 2번 봐봐요. 의무적 지정 대상이 나와있죠? 찾았나요? 의무적 지정.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는 줄 거예요. 지정권자 그렇게 줄 거예요. 그네들 뭐다고요?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때 줄 거예요. 이걸 의무적이라고 쓰나? 하여야 한다. 그때 줄 것이고 의무적 그렇게 쓰나? 의무적으로 꼭 지정할 장소가 첫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정비구역 밑줄, 택지발 밑줄, 그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뭐 됐다? 끝났어. 이렇게 여기 정비구역인데,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끝났다? 택지발 쪽에서 택지발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주택이 탄생되어서 바로 이 공간이 이용됩니다. 이용되기 시작해서 10년 지나면 노화가 급속도로 이어질 시점인데,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이네들이 이걸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다시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택 10년 이렇게 암기하세요. 뭐라 한다고요? 정택 10년. 정비가에서 택지발 쪽에서 그 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나면 꼭 지정해야 되냐? 10년. 이걸 뭐라 하죠? 우리끼리 정택 10년. 두 번째, 자 여기 봐봐요.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었어. 공원이 있었어. 개발 못하는 땅이에요. 근데 해제됐어. 해제되면 이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상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때 해제된 면적이 30만 정도이면 이 구역 지정에서 이 계획 만들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딱 좋다 보는 거예요. 법에서 30만 이상이면 얼마 이상이면 30만. 30만 미만이면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의무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 이걸 약적으로 읽기는 시공에서 해제 30만 정도 이상 이렇게 암기해야 돼. 뭐라 한다고? 시공에서 해제 30만 정도 이상 찾나요? 30만 이상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봐봐. 아까요. 이 녹지에 있던 땅이 주거적으로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그러면 이쪽도 급속도로 개발로 열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땅 주인들이 지 마음대로 나 홀로 개발하면 엉망이 되니까 야 쾌적한 도시공원이 되도록 이걸 지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만들자 해서 30만 정도 이상이면 의무죠. 미만이면 의무제다 이렇게 알았어요. 얼마 이상이면요? 30만. 그래 녹지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포로 변경되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이면 의무적이다 이렇게. 자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세 가지를 압축해서 머리 따 넣어봅시다. 1. 정택 10년, 2. 시공의 세제 30만 정도 이상, 3.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적 중 30만 정도 이상 적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를 제한다 이렇게 해서 머리 따 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 정택 10년, 2. 시공의 세제 30만, 3.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적 중 30만 이상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너무 오래 하면 지친다.